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 1장 두 가지의 꿈.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 맺힌 포도의 즙만 가지고 바로에게 나갔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찍히신 예수님의 몸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거기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얹었습니다. 잘한 것을 더하여 나가려고 했기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잔에 짜서 들여놓으라. 창세기 40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당합니다. 옳거니 이것은 인간이 구원받는 길과 멸망당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다.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목사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당하는지 찾아야 합니다. 신기한 것은 두 사람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데 그 해석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구원받을 꿈이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저주를 받을 꿈인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아는데 왜 그런지는 요셉 같은 지혜가 없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두 사람이 꾼 꿈 내용과 요셉이 해석해준 내용을 생각해봅니다. 포도나무 세 가지는 사흘이다. 흰떡 세 광주리도 사흘이다. 계속 생각하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서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라는 부분에서 생각이 탁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아,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구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고 했으니 그는 포도나무 뒤에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니 술 맡은 관원장이 예수님 뒤에 숨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어진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갔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이 마시는 술을 관장하는 관원장이 되려면 외모도 괜찮고 아는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관원장이니 위치도 상당해서 어깨 펴고 큰 소리 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잘못한 것이 드러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행한 것은 죄악이기에 자신이 행한 것을 들고 바로에게 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잘한 것을 들고 바로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포도의 즙을 짜서 나갔다는 이야기가 제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생 때였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어느 겨울밤에 길을 가다가 거지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서 거지에게 입혀주고는 얼른 뛰어왔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저에게는 코트가 없었습니다. 있다 해도 아까워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마침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빳빳한 새 돈이 있어서 하루는 거지에게 그 돈을 던져주고는 얼른 뛰어왔습니다. 그 일이 제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고 뿌듯한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십일조를 냈거나 선한 일을 했거나 어떤 일을 잘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신이 있고 싸움이나 도둑질 등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거리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위는 자신이 보기에 잘할 때도 있고 선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거나 남을 도와주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더럽기에 우리 선이나 의를 가지고 나가면 멸망을 당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한 가지 선한 일만 기억하고 잘못한 백 가지 일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술 맡은 관원장처럼 해야 합니다. 그는 포도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으로 감옥에 왔기에 자기 것을 들고 나가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포도나무에 맺힌 포도의 즙만 가지고 바로에게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들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더럽고 추한 인간입니다. 저에게는 악뿐입니다. 그러니 저를 보지 말고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보시옵소서. 그 피가 저의 죄를 사했으니 그 공로로 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의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른 자세이며 구원을 얻는 자세입니다.